와 생긴 것 봐요. 완전 초 완전 꿀귀요미. 와 자, 알약농장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. 네,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. 네, 다들 아시죠? 귀여움 끝판왕 태꽁입니다.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. 얘가 암컷성체고요. 암컷성체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있어요. 자, 못되게 생겼죠. 얘들은 이게 다 큰 거고요. 팔다리가 없어요. 살에 파묻혀가지고. 얘는 이제 수컷성체. 수컷성체는 진짜 작습니다. 얼굴 귀엽게 생긴 것 봐요. 얘들이 이제 그 애완 개구리 귀여움 랭킹 1, 2위 이렇게 안에 드는데요. 보통 부시벨드 레인프로기랑 얘랑 거의 귀여움 투탑으로 불리죠. 야, 제가 브리딩을 위해 한 쌍을, 성체 한 쌍을 데려왔습니다. 이 수컷이 성체가 맞나 싶은데 진짜 울고 거의 발정도 와 있더라고요. 상태가 맞습니다. 이게 물론 포장돌기가 좀 더 까매져야 되긴 하는데 놀라워요. 얘들은 암수 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. 그래도 일 잘 해주겠죠 뭐. 자, 사육장으로 넘어왔습니다. 일단 간단하게 세팅해준 사육장이고요. 바닥에는 뭐 엑스테라 모스매트 썼고요. 아 근데 이게 모스매트보다 에퍼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름이 얘들이 태꽁이가 정식 명칭은 차코 브로잉 프로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땅을 파는 걸 좋아하고 땅을 팔 수 있는 바닥재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. 자, 일단은 얘들이 팩꽁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얘들이 팩맨하고 맹꽁이하고 반반 섞은 듯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팩꽁이로 국내에서 이제 별명을 지어줬죠. 정식 명칭은 방금 말씀드린 차코 버로잉 프로기고요. 전 세계적으로 진짜 비쌉니다. 이렇게 한 쌍 과장 없이 거의 100만 원돈입니다. 이게 새끼 이제 베이비가 한 마리는 35만 원씩 분양인데요. 국내 가격이요. 근데 이렇게 성체 한 쌍이면은 진짜 100만 원돈 합니다. 이렇게 귀한 애를 이제 브리딩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사이즈가 작은 종이라 아마 브리딩이 돼도 마리수는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 초귀염이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? 올라가 괜찮아. 얘들은 일단 점프를 팩맨보다도 못해요. 걸어다녀요. 말하기 무섭게 점프를 하네. 얘들은 또 합사가 가능한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가능한 합사는 안 하려고요. 그래서 대충 보면은 퍼시픽 팩맨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. 자, 사이즈를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퍼시픽 팩맨이 더 크네요. 이렇게 보니까 또 팩꽁이가 더 크네. 근데 퍼시픽 팩맨이 얘가 좀 어린 애긴 해요. 성티긴 하지만 퍼시픽 팩맨하고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. 자, 퍼시픽 팩맨은 일단 두 상은 살짝 맹꽁이랑 참개구리 섞어놓은 듯하게 생겼고요. 퍼시픽 팩맨은 이제 딱 팩맨 주상입니다. 둘 다 뭐 귀여움으로 상당히 고랭크인데요. 뭐 개인 취향이죠. 귀여움에 관해서는. 근데 제가 볼 때 암컷 성체는 조금 덜 귀여운 것 같고 미안하다 얘야. 수컷 성체가 진짜 꿀귀여움입니다. 보세요. 이 멍청해 보이는 얼굴하고 땡그란 눈을 보세요. 자, 작년 6월 달에 국내에 수입되었냐고요. 얘는 살짝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번쩍번쩍 드는 경향이 있어요. 애들이 할거 하다 보니까 손을 번쩍번쩍 들더라고요. 나름 막 점프했다. 점프도 할줄 아네요. 이렇게 퍼시픽 팩맨과 차코 보로잉 브로기죠. 정식명 친구는 태꽁이 영상이었고요. 조만간 번식을 들어가서 좋은 소식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바닥지는 에쿼스로 갈아줘야겠다. 땅콩식들 꿀귀요미 태꽁이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해줘 뽀뽕아.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드려. 와 생긴 것 봐요. 완전 초 완전 꿀귀요미. 와 너무 귀엽다.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요.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고요.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뿅. 자, 그 와중에 희귀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. 피똥이 울음소리.
알려드릴게요. 엄청 시끄럽습니다. 특이한 영상 하나 찍었습니다. 팻공이 울음소리. 와 진짜 시끄럽네요. 삐빅 삐빅 소리가 나요. 새소리 비슷해요. 새소리. 엄청 시끄럽습니다. 이게 영상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들으면 진짜 엄청 시끄럽습니다.